안녕하세요.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네, 이런 분위기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설친이 여러분들 너무 죄송하고요. 요즘 제가 또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다고 대학원을 시작을 했고요. 또 생활계에서도 요즘 더 잘해보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놀루 센터에서 좀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보려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저희가 요즘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네, 앞광고 시간이에요. 앞광고 시간. 제가 이제 강아지 관련된 제품은 좀 많이 광고나 이런 것들을 좀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이거를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 거를 봤고 실제로 처방도 많이 했었어서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그래도 좋은 제품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진료를 제가 하다 보면 아니면 새나게 촬영을 하다 보면 가장 강아지들의 큰 문제가 뭘까요? 많은 분들은 자꾸 막 서열 얘기하시는데 제가 제 영상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열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잘못된 이론들과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뭐만 잘못하면 다 서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라고 한다면 바로 불안이에요. 네, 벌써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입에서 이 불안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텐데 불안과 두려움이 보통 가장 큰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왜 생길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유전이에요. 첫 번째는 유전.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불안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화예요. 이 2, 3개월, 그 좀 길게 4개월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해야지만 이건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보호자분들도 조금은 한 몫을 하시겠죠? 너무 걱정이 많다거나 뭐만 하면 안 돼, 안 돼 막 이래버리면 어떨까요, 강아지들이? 이 세상은 다 무서운 건가? 라는 생각에 불안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불안, 두려움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 거예요. 여기 옆에 아까부터 계속 있었죠? 네, 어댑틸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엄마 개들, 모견이 새끼를 낳으면 한 3에서 5일 정도만 나와요. 새끼 강아지들이 이렇게 젖을 빨게 되잖아요. 처음에 딱 태어나면 젖을 빨게 되는데 처음에 태어나고 나서 한 3에서 5일 정도만 엄마의 유선 쪽에서 독 어피징 페로몬이라는 게 나와요. 이 역할이 뭐냐면 이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들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겠어요. 이런 강아지들을 안정시켜주는 페로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착안해서 이 페로몬을 이용하면 다른 강아지들도 불안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불안을 낮춰주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우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죠. 네. 뭐 보통 우리 동물 행동학에 쓰는 불안을 낮춰주는 약물도 물론 뭐 중독성이 있고 조금 위험한 약들도 있지만 대부분 쓰는 약들은 아주 안전하거든요. 아주 안전하지만 모든 약물에는 그래도 다 이렇게 써 있죠. 구토, 알러지 반응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써 있는데 물론 그거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보호자님들께서는 걱정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없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거 우리 이 껴놔도 우리는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공간에 오는 강아지들이 처음에 다 무서워하잖아요. 새로운 공간에 오니까. 그래서 저 뒤쪽에 저렇게 이 어댑틸을 설치를 해놨고요. 근데 설치를 해놔도
전혀 아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아서 막 너무 이렇게 신경 쓰이지 않고요. 고양이랑 같이 키우는 집에서도 이게 강아지의 페로몬이기 때문에 고양이들도 몰라요. 이걸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새끼 강아지들 뿐만 아니라 성견한테도 똑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페로몬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 수의학 쪽에서도 이 제품 그리고 이 페로몬의 효과에 대해서 되게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우선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면 저도 이제 논문들을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할 때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 이거 언제 가장 많을까요? 첫 번째, 강아지 처음 입양했을 때. 유기견이든 뭐 새끼 강아지든 처음에 우리 집에 오면 우리야, 너 이제 우리 가족이야, 내가 잘 이뻐해 줄게 하고 데리고 오지만 강아지들 입장에선 뭐죠? 처음에는 약간 납치 같은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맥락 없이 그냥 갑자기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공간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환경에 적응할 때 효과가 좋다라고 나오고요. 그럼 또 새로운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놀러 갈 때 조금 겁 많은 아이들, 막 가족들이 펜션 놀러 가고 싶어, 뭐 어디 요즘 강아지랑 같이 숙박할 수 있는 곳 많으니까 놀러 가고 싶어, 이런 거 있죠? 그럴 때도 그 불안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것도 많은 보호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라우드 노이즈라고 나오거든요. 라우드 노이즈. 소리 민감증 있는 친구들한테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뭐 천둥, 번개, 아니면 미국은 이 불꽃놀이 많이 하거든요. 파이어워크라고 해서 불꽃놀이 많이 하는데 그런 불꽃놀이 할 때도 효과가 좋다. 또 외부 소음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아이들한테 또 효과가 있고요. 분리불안, 혼자 있는 강아지들한테 그 증상을 낮춰주는 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불안을 낮춰주는 페로몬이니까요. 또 병원 갔을 때, 그래서 요즘 병원 가보면 저런 거 꽂아놓은, 저희 병원에도 이렇게 꽂아놨는데요. 병원에도 이렇게 꽂아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자동차 탈 때, 자동차 탈 때도 어느 정도 좀 효과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만병통치약 같죠? 네, 모든 경우에 다 효과를 준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많은 효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는 이게 이거 하나면 되는구나. 이거 빨리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해보는 건 좋아요. 하지만 이거 하나로만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원래 세 가지 제품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땐 세 가지 제품을 봤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이거 제가 안 쓰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희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처방을 할 거예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코드에 꽂아서 쓰는, 우리 많이 보셨죠 이거? 여름에 많이 쓰는 모기향 코드에 이렇게 꽂아서 쓰는 훈증형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목걸이에 목걸이 형식으로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똑같아요. 원리는 둘 다 페로몬인데 이거는 꽂아놓으면 페로몬이 이 훈증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목걸이 형태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차고 있으면 체온에 의해서 여기 있는 페로몬이 활성화돼서 방출되는 거예요. 둘 다 한 달 정도 갑니다. 한번 사용을 하면. 그런데 목걸이형의 단점은 그런 거죠. 이거 계속 차고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만 차는 게 아니라 계속 차고 있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체온에 의해서 계속 방출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욕할 때 빼야 돼요. 이게 축축하면 좀 방출이 잘 안 되니까 목욕할 때 빼야 되고
계속 차고 있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나왔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이사나 새로운 공간을 가는 거나 분리불안 아니면 집안에서의 문제는 순증형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책, 뭐 차 타기, 이동, 또 이제 아예 뭐 새로운 공간에 잠깐 놀러 갔다 오고 이런 게 많은 친구들한테는 이 목걸이형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이 어댑트리라는 제품은 페로몬을 이용해서 부작용을 거의 주지 않고 부작용이 없고 우리가 조금 부담 없이 우리 강아지들의 불안을 줄이는데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제품이에요.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이제 만족스럽게 우리 강아지들의 불안을 줄여주면서 강아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뭐든지 한 가지 솔루션으로 문제 행동이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제가 항상 3M 매니지먼트, 관리, 모디피케이션, 행동 수정, 메디케이션, 약물 투여 이거를 같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걸 시도해 보실 때도 우리 강아지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어댑틸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적인 부분, 관리적인 부분도 같이 해주시면서 꼭 한번 효과를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